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터틀비 최신 제품 스텔스 600 젠2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플립형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어서 탈 부착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접었을 때 일체감이 있어서 외형상 보기는 좋습니다. 다만 마이크 길이가 짧아서 입 앞에 배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은 목소리를 원활하게 수음하기 위해 전지향성 방식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와 키보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녹음을 진행해 보니 주변 소리를 걸러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게다가 노이즈가 끼는 편이라서 품질이 아주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딜레이 없이 잘 되는 편이지만 소리를 크게 설정하면 노이즈가 들립니다. 왼쪽 하우징에 있는 모니터링 볼륨을 노이즈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스텔스 600 젠2 마이크는 모양이나 켜고 끄는 방식은 참 좋습니다만 형태에서 오는 한계로 인해 성능은 살짝 아쉬운 편입니다.